방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민생의 시간이고 경제의 시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 참으로 엄중합니다.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고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심각한 복합위기 상황입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할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국민의 힘이 더 겸손해지고 더 앞장서겠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경제를 살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국민 신뢰는 정책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경제에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더 힘껏 도약할 수 있도록 말이 아닌 실천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경제와 민생 실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교권회복사법이 통과됐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더 이상의 비극도, 선생님들이 눈물 흘리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돼야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사항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교권과 학습권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제 본회의에는 이 밖에도 많은 민생법안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법, 산업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전을 도모하는 산업 전환 고용안전지원법,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개정안 등이 상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 대도시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인프라를 갖춘 공간을 조성해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도심융안특구법, 미래이동수단인 도심항공교통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심항공교통법 개정안 등도 대기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당 중점법안이기도 하는 이들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빨리 통과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요한 민생 현안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오전에 가맹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가맹산업이 서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골목상권을 책임지는 현실에서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고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것은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가맹점주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경제활력 2배, 민생회복 2배, 국민행복 2배라는 정기국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총리 개인 건의안, 검사 탄핵안 등 헌정사상 초유 일들이 납득할 사유 없이 가결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돌아오는 길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민생국회에 동참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께 국민의힘은 국민께 희망과 비전을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